오늘 엄쌤이랑 같이 해볼 수업은 뭐냐면 오늘은 강조하는 말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강조하는 말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훨씬, 정말, 너무 베리 베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베리 말고도 그런 거 아는 거 뭐 있어요? 정말 투 뭐 리얼리 베리 뭐 이런 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평소에 알고 그쵸, 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근데 얘는 회화에만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시험을 앞두신 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 좀 아는 척 해야지 하고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되게 구어용이에요. 웨이. 웨이. 단어가 웨이야. 원래는 이거 길 뭐 이런 거잖아요. 원래 길이잖아요. 방법. 길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방법 길로 쓸 게 아니라 웨이를 너무 정말 진짜 뭐 이런 느낌으로 강조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우선 되게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타월이 저기 위에 있어요를 할 거예요. 그러면 타월 있어요. Is 위에 up there. Up there. 저기 위에 있어요 할 때 네. Tower is up there.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만약에 타월이 저 밑에 있어요. Tower is down there. Tower is down the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완성되고요. 타월은 위에 있습니다. 아래 있습니다. 표현이 돼요. 근데 저기 위에 있어. 저 아래 있어. 뭐 저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way를 쓰시면 되는데 얘를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 저 위에니까 way up. 그치. Way up. 그 다음에 저 아래면 way down. 그래서 읽어보면 the tower is way up there. 타월 저 위에 있다. The tower is way down there. 하면은 타월이 저 아래에 있어. 그럼 way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조하는 말. To up there, 뭐 very up there, 뭐 so up there는 여기 못 써요. Way up there는 쓰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so way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비교급. 네, 한번 써볼 거예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문장이죠? He's taller than you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너보다 키가 커. 걔 너보다 키 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걔가 너보다 훨씬 크다 할 때 원래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 taller 앞에 강조하는 말인 much를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He's much taller than you. 아니면 He's even taller than you. He is a lot taller than you 하면 훨씬 크다. 근데 그거의 약간 회화 버전. Way taller than you. 겁나 커 뭐 이런 거. 겁나 커 그런 거지. He is way taller than you 하면 걔는 정말 너보다 훨씬 커. He is way taller than you 이런 식으로 부르죠. He is way taller than you 이렇게 부르고요. He is way taller than you. 네. 그리고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걔는 너보다 훨씬 똑똑해. 겁나 똑똑해죠 그러면. 그러면요? 아 그럼 He is way smarter than you. 맞아요. He is way smarter than you. He is way smarter than you 하면은 걔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But you already gave all the money to charity. Well, I'll just ask for it back. I don't think you can do that. Why not? This is her wedding day. That's way more important than some stupid kids. That's sweet, honey, but save something for the adoption lady. Hey, that's way more important than some stupid kids. Hey, that's way more important than some stupid kids. Hey, that's way more important than some stupid kids.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 away를 온갖 전치사들에 다 붙여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 중에 beyond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beyond는 무슨 뜻이에요? 뭐 어디 뭐뭐에인데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서 그래 넘어 그래 뭐 넘어 어디를 넘는 거야. 제가 왜 이 제목이 왜 상표 이름이 beyond지? 그냥 뭔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품질이 뭔가 넘어가 있는 건가 봐요. 훨씬 좋다라는. 그래서 beyond가 이제 어디를 넘어인데 물리적으로 어디 강을 넘어 저편에 이런 느낌도 되고 아니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기대치의 저 위 아니면 품질이 있으면 품질을 저 넘어 훨씬 더 높다라는 뜻을 얘기할 때 그냥 beyond 아니라 way beyond. way beyond 하면 훨씬 더 넘었다. 훨씬 넘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강 훨씬 넘어서 있어. 그럼 my house. 원래는 is beyond the river잖아요. 훨씬 넘어에 있다. 그러면 my house is
way beyond the river. My house is way beyond the river. 하면은 강 훨씬 넘어에 우리 집이 있는 있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걸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물리적인 거 아닌 걸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Beyond 뒤에 넣을게 기대예요, 기대. 예상과 기대. 내 기대를 훨씬 넘어서 뭐 결과가 나왔다던가. 맞아요. 그런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대. 영어로. Expect가 기대하다잖아. 익스펙트가 기대하다죠. 거기에 션을 붙이는 거죠. 에이션. 익스펙션? 익스펙테이션. 아, 익스펙테이션. 응, 익스펙테이션이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의 시험 결과, 테스트 결과는 내 기대 훨씬 바뀌었다.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의 시험 결과는? His test result? Is 훨씬 way beyond expectation. 누구 expectation? 내 기대치니까 my expectations. 맞았어. 그래서 his test result is way beyond my expectations. His test result is way beyond my expectations. His result is way beyond my expectations 하면은 그의 시험 결과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건 또 좋은 거네. 좋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beyond 말고 above를 써보도록 할게요. Above. Above. Above가 어디 위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쪽이라는 뜻인데 정말 물리적으로 위쪽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쵸, above 위에. the tree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걸 할 건 아니고요. 또 뭐 balloon is way above the tree 하면은 나무 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평균 점수 있죠. 평균 점수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평균 점수? 네. Grade. GPA. GPA. 우리 성적을 GPA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GPA가 내 평균 점수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윗돈다. 잘한 거죠, 이번에도.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my GPA is way above 평균 average. 아, average. 그래서 해 보면 my GPA is way above the average. My GPA is way above the average. My GPA is way above the average 하면은 평균 점수가 훨씬 윗돈다. 내 평균 점수 잘한 거예요. 근데 그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까지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my GPA is way above the average of 3.5. 오버 붙이면 돼. 가지고 오버 붙여서 그 점수를 얘기해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훨씬 위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Yeah, but this isn't just about looks. I'm way above average in a lot of other things. Not height, vision, athleticism, or ability to digest dairy products. I'm way above average in a lot of other things. I'm way above average in a lot of other things. I'm way above average in a lot of other things. 이번에는 ahead 붙여야 돼. Ahead. 앞에? 훨씬 앞에? 그치. 앞에는 그냥 ahead인데 훨씬 앞에.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어요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There is accident. There is a car accident. 앞에 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ahead만 붙이면 돼. There is a car accident ahead. 근데 훨씬 앞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럼 there is car accident way ahead. 맞았어요. There is a car accident way ahead. 훨씬 앞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There is a car accident way ahead. There is a car accident way ahead. 하면은 훨씬 앞쪽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ahead가 지금은 지금 물리적인 걸로 그쵸. 좀 앞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물리적일 때만 ahead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앞쪽을 얘기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조합이 ahead of schedule이에요. ahead of schedule. 원래 스케줄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식으로 할 때 ahead of schedule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면 그 버스는 도착했어요. The bus arrived. 맞았어요. The bus arrived.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어요. 훨씬 먼저 도착했어요. 이러려면요. The bus arrived. Way ahead of schedule? 맞았어요. So, the bus arrived way ahead of schedule. The bus arrived way ahead of schedule.
The bus arrived way ahead of schedu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정보다 훨씬 빨리 왔다고. 네, 버스가? 일정보다 훨씬 더 빨리 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그 책을 반납했어요만 해보세요. I returned 내 책. My book. 길보다 훨씬 늦게 줬다고 할 거예요. 길 어떤 정해진 날짜. 정해진 날짜. due. I returned my book way behind the due date. 일정보다 늦게 냈다고. 그쵸. So I returned my book way behind the due date. I returned my book way behind the due date. 하면 due date보다 훨씬 뒤쪽에. 뒤쪽에. 뒤쳐서 늦게 낸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전치사는 아니고 너무를 말하는 to. way to. 원래 to도 너무. 너무인데. 얘도 너무. way to 합쳐졌어요. 그러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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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은 되게 비싸요를 to만 써서 해보세요. The house is too expensive. The house is too expensive. The house is too expensive. 근데 너무 비싸요. way 넣을 거예요. 그럼 The house is way too expensive. The house is way too expensive. The house is way too expensive. The house is way too expensive 하면은 그 집 너무 비싸다. Very too expensive 써도 돼요? 아니요, very too는 안 돼요. Very too는 안 돼요. 그래서 way too 이건 이제 구어적인 거. 그래서 왜 그 미드 같은 거 보면 hey 그 미성년자 딸을 둔 엄마 아니면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hey your skirt is way too short. 너무 짧아. 치마가 짧아도 너무 짧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Just tell him and get it over with. It's like ripping off this band-aid. Quick and painless. Watch. Oh, mother of...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이번에는 way 다음에 more. More. 훨씬 더 많은. 너무 많은. 훨씬 더 많은 이야. 예를 들어서 메리는 돈을 메리. 벌어요. 근데 어떤 돈을 버냐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할 거야. 누구보다? 남편보다. 그러면 Mary earned way more money than her husband. 맞았어요. 그래서 Mary earns way more money than her husband. Mary earns way more money than her husband. Mary earns way more money than her husband. 그래서 Mary는 남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 훨씬. 그 다음에 way before. Before는 전에잖아. 훨씬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할 거거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아빠는 이 집에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난 거 과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살았으니까 과거보다 훨씬 전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과거완료? 과거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는 여기에 살았었어요. My father had lived here. Here. My father had lived here. My father had lived here. 했는데 훨씬 전에.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러려면요. Way before? I was born. I was born. 잘못 발음하면 안 돼. born이라고 발음하면 되게 탄계돼. 근데 오라고 발음해줘야 돼. born. 오를 모아줘야 돼. born이라고 하면 정말 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born. way before I was born. way before I was born 이렇게 되는 건데 붙이면 my father had lived here way before I was born. my father had lived here way before I was born. my father had lived here way before I was born 이 되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여기 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way를 가지고 훨씬 너무를 강조하는 회화 표현을 이렇게 정말 많이 쓰네요. 되게 많이 써요. It's way too expensive. It's way too expensive. It's way too expensive. It's way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It's way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It's way more important than you think.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 You're thinking about this way too much.